이선웅입니다. 영상조사실에서 잠깐 보시죠. 긴급 상황 발생. 이 검사님 대 차 검사님. 영상조사실.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세요. 차 검사님 보기에 여기 있는 검사들 다들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들 차 검사님처럼 각자 사연 안고 여기 온 겁니다.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진영지청 검사도 검사입니다. 그걸 이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건 결국 유학지를 내라니 기분이 불쾌하다 이건 거죠? 아니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. 두 번째는 뭐죠?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...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정수실업 사건은 저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. 예? 그 사건 함부로 합의해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. 부탁인가요? 예? 지금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냐고요? 부탁이 아니라 조언입니다. 이 검사님이 저한테 조언할 기수는 아닌 것 같은데. 조언할 학번은 되잖아요. 누가 검찰에서 학번 따집니까? 내가 따집니다! 전 안 따져서요. 차 검사 나 싫죠? 내가 다 알아요. 네? 근데 뭐 나도 상관없어요! 나도 차 검사 싫어하니까! 차 검사 나 싫어하죠? 상관없어요.